자, 부산시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초중등학생 대상 인성 영어 캠프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원어민 교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모집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보도에 최종 기자입니다. 대학교 수영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 수영 강사 옆에 영어 교수가 함께합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한국해양대학교가 함께 주최한 인성 영어 캠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뭔가 색다른 공부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문법 공부를 했는데 여기 와서 영어 보고 뭐 재밌는 거 하면서 하니까 공부 더 잘 됐어요. 교육청이 한국해양대와 부산대, 국립부경대 등 부산 지역 국립대학교와 함께 마련한 이 영어 캠프에는 초중등학생 6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만 영어를 가르치던 교수도 이색 영어 캠프가 즐겁습니다. We're currently doing a summer camp and we're also teaching them some English. So we're mixing like water sports, English and we're trying to make it fun to help them learn some English. 학생들은 4박 5일간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하루 8시간씩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고 조별로 나눠 영문 관광 지도를 보며 여행 계획을 짜보기도 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서부상권과 원도심 위주 학생 대상으로 올해 처음 모집했는데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성 영어 캠프는 즐거운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또 몸을 부대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과목과 인원, 기간을 더 확대해 다양한 방학 캠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